진 상궁무쌍 8편에서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강화 포인트 3을 얻으며 이를 사용하여 무장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통해 얻는 강화 포인트 말고도 적장을 해치우거나 산적을 해치우거나 엔딩을 보거나 레이드 보스를 잡거나 화폐 수집가에게서 구입 등을 통해 획득하는 무쌍의 서가 있으면 무장 정보에서 네모 버튼을 눌러 무쌍의 서를 최대 99개를 사용하여 강화 포인트 297개를 더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모든 능력치를 다 올릴 수는 없으므로 일부 능력치만 선택해서 올려야 하는데요. 무쌍의 서로 능력치 초기화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진 상궁무쌍 8편은 워낙이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난하게 가고 싶다면 공격과 방어에만 몰빵하시는 게 최고죠. 그럼 나머지 능력치는 왜 굳이 안 찍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효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생존력에 도움을 주죠. 근데 이번 작은 체력 회복 아이템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니까 웬만해선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체력을 굳이 안 찍고 그냥 방어력을 찍어서 애초에 약을 덜 먹는 게 낫죠. 무쌍 능력치는 지상 무쌍 난무를 길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인데 굳이 지상 무쌍 난무를 길게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꼭 무쌍 난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무쌍 난무를 끝까지 다 쓴 다음에 무쌍 게이지 회복약을 먹고 다시 쓰는 게 더 낫고요. 무쌍 난무 위력 세팅을 한 게 아니면 애초에 무쌍 난무 공격력도 별로고 위력 세팅을 했더라도 보통 지상 무쌍보다는 공중 무쌍을 사용해서 적장 저격을 노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없는 능력치입니다. 괜히 길어봐야 무쌍 게이지 채우는데 시간만 더 걸리니까 예능할 거 아니면 안 찍으시면 됩니다. 기력은 달리기, 삼각뛰기, 경공, 구르기 등등에 사용되는데 이것을 자주 사용하셔서 기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찍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력을 사용하여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가진 DLC 무기인 삼결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힘과 수비, 공격력과 방어력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찍어주시면 됩니다. 많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요. 이동 속도는 아무리 레벨업을 해도 자동으로 성장하지 않는 유일한 능력치입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시다면 찍으시면 됩니다. 궁술은 그냥 활을 쓰고 싶다면 찍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무쌍의 서를 이용하거나 레벨업 포인트를 한 곳에 몰빵해서 아직 100레벨이 아닐 때 능력치 하나를 999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후 레벨이 오를 때마다 초과되는 강화 포인트를 환불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관평으로 이미 힘을 999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관평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힘이 10 오릅니다. 그럼 레벨업을 할 경우 10포인트가 환불되어 강화 포인트가 13이 됩니다. 고로 무쌍의 서가 많다면 미리 찍고 싶은 능력치를 다 미리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진상궁무쌍 8편의 능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